어제는 세월호 50일이었습니다. 5년 동안 우리는 사회의 부끄럽고 창피한 민낯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. 기어이 어제는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격적이고 엽기적인 망언을 배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그 인간의 본성을 알고 싶거든 손에 권력을 쥐어보라는 에브라임 링컨의 말처럼 타인의 감정과 아픔을 무시한 채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최악의 정치인을 목격한 것입니다.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감을 표하고 19일에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차명진, 정진석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적절한 징계가 내려질지는 의문입니다. 우리 사회가 가진 도덕적인 공감이라는 기본 기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타인의 고통을, 약자의 아픔을,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임에도 이데올로기와 정치 권력이 공감을 압도해 버린 것은 우리 공동체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아픔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. 그들의 고통과 원인, 해결점을 사회 안에서, 공동체 안에서, 함께라는 범주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. 5주기를 맞아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이상입니다.